네, 여러분들 금방 그 SBS 검찰 칼의 연대기라는 프로 최근에 봤던 MBC 뭐 PD수첩, 그쵸? PD수첩급의 어떤 검찰을 비판하는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검찰이 정치를 한다. 그리고 검찰은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한다라는 어떤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내용은 검찰 비판 내용이에요. 그쵸? 한 일주일 전에 이 SBS PD한테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저한테 전화가 왔고, 그 서초동 촛불 집회랑 여의도 촛불 집회 영상을 좀 얻을 수 있냐라고 저한테 SBS에서 연락이 왔길래 제가 그랬어요. 어떤 내용의 영상을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제작을 하시냐라고 물어봤더니 검찰 권력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비판하기 위해서 칼의 연대기라는 프로그램을 제작 중이다라고 저한테 얘기하길래 분명히 저한테 전화할 정도로 PD가 어떤 프로그램을 제작했다라는 것은 분명히 검찰 비판 내용이겠구나라는 짐작은 했어요. 그리고 저희 박 PD에게 연결을 해줘갖고 뭐 영상을 제공했는지 안 제공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아까 전화가 안 와서 영상은 제공했지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는 검찰을 비판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왜 오늘 SBS 칼의 연대기를 얘기하냐면요. 그 내용을 쭉 보면요. 제가 가끔 그 우리 수뢰아님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번에 우리 사회에 있었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제 말을. 일본이 도발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반도체 산업이나 대한민국의 모든 산업들이 이렇게 일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우리나라 경제 체제가 흔들릴 수 있었다는 걸 몰랐죠. 그렇죠? 일본의 아베가 우리 경제 도발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에 일본의 불화수소나 이런 굉장히 주요 부품들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산업이 돌아가고 있다는 걸 몰랐다고요. 그리고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매년 엄청난 흑자를 보고 있다라는 것도 몰랐겠죠. 두 번째, 검찰이 저 지랄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 소름 끼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검찰이 숨어서 문재인 정권 힘 빠질 때까지만 기다리면서 문재인 정권 입맛에 맞는 어떻게 보면 우리 민주시민 사회 세력들의 입맛에 맞는 자유한국당을 계속 수사만 했다 그러면 우리는 윤석열을 지금도 응원하고 있겠죠. 참 신기하죠. 윤석열이를 우리가 응원했던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그 검찰 응원을 힘입어서 자유한국당을 수사하고 우리 민주시민 세력들에게 입맛에 맞는 수사를 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검찰을 응원하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검찰 개혁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검찰을 응원하고 있었겠죠. 그렇죠?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번 총선은요. 숨어있던 잘 보세요. 일본이 우리에게 경제 도발을 할때 국민들이 불매운동을 하면서 분노를 했던 건 뭐냐? 일본이 도발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모습을 봤죠. 그건 뭐야? 대한민국 70년 해방 이후에 70여 년 동안 숨어있던 그들의 본능을 숨기면서도 얼마든지 호의호식하고 권력과 부를 누리면서 살수 있었던 인간들이 자기네들의 숨겨놨던 발톱을 드러내가면서 문재인 정부를 공격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70년 동안 굳이 자기네들의 발톱을 드러내지 않아도 그들은 우리 사회의 주류 세력이었고 굳이 자기네들이 드러내놓고 문재인 정부를 공격 안 해도 자기네들의 세상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일본이 우리에게 경제 도발을 할때 문재인 정부를 공격을 하면서 문재인 정그 진짜 숨어있던 토착 왜구들의 본성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자기네들의 본심을 드러내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 사회의 주류가 됐었고 지배할 수 있는 그들이 권력을 갖고 있었고 부를 갖고 있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국민을 위한 정치, 나라의 자존심과 주권을 회복하는 정치, 개혁을 하는 정치인 앞에서는 그들은
결사항전으로 그들은 저항할 수, 아,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들이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제가 좀 바꿀게요. 우리가 저항하는 것이다. 제가 이런 얘기 했죠. 문재인 정부가 개혁을 추진한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당연한 정치적 행위예요. 근데 그들이 대통령의 개혁을 방해한다는 것은 그들이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던 것을 끝까지 개혁을 할수 있도록 국민이 저항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은 권력자이고 대한민국의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았지만 대통령이 할수 없는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을 특히 민주진영의 대통령이 들어올 때마다 야, 우리나라는 왜 민주정의 대통령을 해도 이거밖에 못하지? 그게 대통령이 못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삼권 분리가 된 국가에서는요, 대통령도 할수 없는 일이 많은 게 맞는 거거든요. 그렇죠? 교묘하게 민주정부가 권력을 잡으면 그들은 삼권 분리를 주장을 해요. 언론과 함께. 검찰이나 대한민국의 토착 왜구들이나 그들이 저항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주인이었고, 그들이 대한민국을 지배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민주 세력들은 올바른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저항하고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우리가 싸우고 우리가 저항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쓰러지면 또다시 저들의 세상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문재인이라는 촛불 대통령을 만들어 놓고 그 대통령이 쓰러질까 봐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우리가 저항하는 거죠. 저들이 저항하는 건 아니야. 저들은 늘 5년짜리 대통령 너도 한번 지켜보자. 이게 무슨 말이냐? 검찰도 보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검찰은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5년만 이제 3년 남았다. 3년 후에 보자라는 또 마음속에 칼을 품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얼마 전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정의를 저항하는 것은 국민들이 저항하는 것이다.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고 국민들이 끝까지 검찰 개혁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검찰에 맞서서 국민들이 저항하는 거예요. 검찰이 저항하라는 게 아니라 전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검찰은 대통령의 권력자라 그러면서 눈치를 보면서 그들 입맛에 맞는 정권의 수사를 하면서 힘 빠지면 자기가 모시던 주인을 물어뜯는 개의 습성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검찰이 자기네들의 발톱을 드러내 가면서 개혁을 방해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아 저러니까 검찰이 개혁돼야 되지. 검찰 정말 쓰레기였구나. 검찰 무서웠구나. 여러분들이 이번에 조국 장관이 피투성이 안 되고 검찰이 순수하게 입맛에 맞게끔 어느 정도 수사를 해주고 민주진영의 어떤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수사를 했다 그러면 우리는 역시 윤석열 그러면서 순진한 마음에 검찰을 박수를 쳐줬을 거라고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네들의 발톱을 드러내지 않았겠죠. 문재인 대통령 집권 4년 차나 전권이 그다음 정권에게 누가 넘어갔을 때 언젠가는 그들은 무서운 정치 검찰의 본 모습을 드러냈을 거겠죠.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 오늘 SBS의 칼의 연대기는요. 그냥 쓰레기 방송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쵸? SBS가 검찰을 비판했다고 우리가 SBS를 여러분들 응원해 줄 필요 없어요. 우리가 대한민국 언론은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미 여러분들이 다잘 알고 있죠. 이 새끼들은 또다시 언젠가 자기네들의 습성으로 검찰은 검찰주의자들, 언론은 언론주의자들, 자기네들만이 진실을 보도하고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 사는 자들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SBS의 속고 안 속고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과 검찰은 똑같은 존재예요. 우리가 만약에 저는 MBC도 믿지 않아요, 여러분들. KBS도 믿지 않아요. 근본적인 개혁의 대상들이에요. 여러분들 요즘에 MBC가 보도를 잘한다 그래서 MBC를 박수 쳐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검찰개혁을 방해했던 검찰 무리들을 민주적 법적 통제 장치인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장치를 함으로써 저들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민주적 통제 장치를 받듯이 언론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나 오보방지법 같은 민주적 통제 장치가 입법 과정에서 일어나야만 언론은 통제 장치가 생기는 거예요. 저 새끼들 지금 조국 교수 사태 때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두눈 뜨고 다 봤어요. 대한민국 조중동 한경호까지 어떻게 저것들이 한 사람과 개혁을 위해서 싸우는 조국 장관을 죽였는지 우리가 다 봤다는 거예요. 언론은 그 다음 타켓이 검찰개혁 다음에 그 다음 타켓은 언론개혁이라는 걸 그들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서 마치 자기네들은 진실을 보도하고 검찰주의자들을 비판해? 그럼 여태까지 언론과 검찰이 했던 일은 언론 따로 검찰 따로 놀았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언론은 당연히 진실을 보도하는 게 너무너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보도 안 하니까 조중동을 욕했을 뿐이고, 그렇죠? SBS나 공중파급들의 KBS나 MBC는 진실을 외면했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을 했던 거고요. 얘네들이 한번 칼의 연대기나 이런 거를 만들면서 검찰을 비판한다라고 절대 박수 쳐줄 일이 없는 거예요. 니들도 반드시 언론도 개혁의 대상이고 언론도 개혁이 돼야만, 그리고 법적으로 통제 장치가 있어야만 그제서야 이제 말을 하지 않아도 어떤 사건이 정권이 어떻게 바뀌든지 얘네들도 민주적인 통제 장치에 방향이 제대로 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주 SBS나 요즘 MBC 따라하면서 이런 프로 만드는 거 보면요, 굉장히 가증스러워요. 그전엔 왜 몰라서 이런 다큐를 안 만들었을까? 저는 언론이 조국 장관님과 검찰 사태가 일어났을 때 과연 검찰의 형태가 그동안 어떻게 벌어졌는지 알면서는 왜 그때는 못 만들었고 그때는 잘못됐고 지금은 옳다? 그때는 조중동 편에 섰던 공중파들이 지금은 검찰을 비판하는 세력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언론이 민주적, 여러분들 우리는 냉정해져야 돼요. KB, 지금 MBC가 돌아왔다 그러면서 우리가 MBC를 박수를 쳐주죠. 끊임없는 의심의 눈초리를 봐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언론, KBS도 돌아오고, SBS도 돌아오고, 그들은 잠시 돌아왔을 뿐인 거예요. 그렇죠? 그들은 잠시 돌아온 거지, 그들이 민주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언론이 바로 서야 될 길을 만든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검찰개혁을 이뤄냈던 국민들은 총선 이후에는 언론도 반드시 징벌적 손해배상과 오보를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악의적인 오보를 했을 경우에는 그 기자와 그 언론사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민주적 통제 장치인 입법 과정을 거쳐야만 언론도 그제서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언론이 이제 총선을 앞두고 요즘 자유한국당을 막 비판하는 방송을 내보낸다 그래갖고 잘한다 그런 단순한 국민이 되지 말자고요. 그런 단순한 국민이 되면 또다시 제2의 조국 법무부 장관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언론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검찰한테 저는 아주 검찰의 난을 보면서 검찰이 우리 국민들에게 큰 가르침을 가르쳤구나. 검찰이 정말로 문재인 대통령으로 들어와서 제대로 수사를 하고 막 진행했다 그러면 우리는 검찰을 응원했을 거라고. 순진한 마음에. 근데 검찰의 본색을 드러내는 걸 보고 검찰만큼은 개혁해야 된다라는 시대적 정의를 우리가 알았고 언론도 반드시 개혁해야 된다는 시대적 정의와 우리가 개혁의 대상이라는 걸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 언론이 어떻게 변하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응원했다, 욕했다 할 필요가 없어요. 언론 자체가 대한민국 현재 언론의 환경은요, 얼마든지 지네들이 진실을 보도하고 본인들이 정권을 죽일 수도 있고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다라는 착각과 오만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 착각과 오만을 언론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언론도 진실을 위해서 보도를 해야 되는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것들을, 검찰이 왜 국민들에게 욕을 먹어요? 검찰이 무슨 조직에 충성하는 검찰이 제대로 된 검찰입니까? 국민에게 충성하는 검찰이 돼야 되죠.
언론은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국민의 알 권리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맨날 국민을 팔아가면서 어떤 악의적인 보도를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적인 선에서 본인들의 기사를 쓰고 보도를 해야 되겠죠. 사실 정치는 언론이 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검찰만 정치하는 게 아니라 언론은 본인들이 기자라고 하면서 스스로들이 기사가 정치질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기사를 쓰냐에 따라서 저쪽 집단이 지지율이 떨어질 수도 있고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진짜 정치 장난질을 하는 것은 언론이거든요. 그래서 언론과 검찰이 만났을 때 사람 하나 죽이고 정당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잖아요. 그러나 과거같이 검찰, 최고 대한민국 최고의 무소불위 권력 검찰과 대한민국 최고의 거짓 나팔수 언론이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개혁되는 현상을 본건 뭐예요? 과거같이 언론과 검찰이 속임을 국민들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조중동의 영향력에서 이미 민주시민 세력들은 벗어나 있다. 조중동의 종이신문의 위력은 이미 땅바닥에 떨어졌고 이제는 어떤 대한민국의 언론이라는 것은 언론을 보고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생각을 정리하는 국민이 아니라 언론의 기사를 국민들이 판단을 하고 팩트체크하는 그러니까 언론의 기사를 국민들이 오히려 검증하는 시대가 됐다는 걸 그들이 알아야 되는 거죠. 과거에는 언론이 자기네들이 똑똑하고 자기네들은 뭐 언론고시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을 보도하는 사람이야. 문재인 정부도 욕을 먹어야 돼. 우리는 기자이기 때문에 권력을 감시하는 게 우리의 임무야. 개나 갖다 주라는 거죠. 본인들이 쓰는 기사는 권력을 감시하는 기사가 아니라 본인들 정치적 편향에 따라서 정치적 유불리를 좌지우지하는 언론인으로서의 가장 가치를 떨어뜨리는 진실을 외면한 채 정치질을 했던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번 총선이 왜 제가 늘 신이 주신 기회고 민주진영의 어떤 마지막 어떤 이 토착 외국의 박멸의 기회라 그러냐면요. 전쟁을 할때 어떤 놈이 진짜 나쁜 놈이고 어떤 놈이 우리의 적인지 모르고 여태까지 우리는 싸웠던 것 같아요. 내가 왜 신이 주신 마지막 기회가 토착 외국의 박멸의 기회라면 여태까지 우리가 21대 총선을 치러 가면서 단순히 자유한국당과 저쪽 놈은 나쁜 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번도 적들이 자기네들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선거를 치러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검찰이 나쁜 놈, 언론이 얼마나 나쁜지 봤고, 나라가 경제적 일본의 침략을 받았는데도 일본의 편을 드는 새끼들이 누군지를 봤어요. 이번 선거는요, 적을 알고 싸우는 최초의 선거예요. 그렇죠? 여태까지 우리는 그냥 자유한국당 나쁘니까 자유한국당 찍지 말자는 단순한 논리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검찰이 왜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고 개혁에 대해야 되는지 전 세계에서 정치적 의식이 가장 뛰어난 나라는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해요. 공수처, 검찰개혁, 검경수사권조정 이런 말들 딴 나라 국민들이 뭘 알겠어요? 우리 국민들은 그런 정치적인 굉장히 디테일 면에서도 엄청나게 알고 검찰의 발톱을 받고 진짜 이 땅에 사는 토착 외국들의 본성을 봤고 언론의 본성을 봤기 때문에 단한 번도 대한민국에서 자기네들의 본성을 드러내면서 치러진 선거가 없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번에는 적의 전략을 봤고 적의 어떤 힘을 봤고 적을 알고 있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의 운명이 걸린 4.15 총선이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여태까지는 저들의 진짜 그 무서운 저희가 야욕과 그들의 발톱을 보지 못한, 그쵸? 그런 늘 선거를 치렀고 싸움을 했는데, 적이 확실히 누군지 알수 있는 4.15 총선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2의 반민특위의 법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잖아. 바로 그게 한일전이라는 거예요. 그냥 한일전이 아니라 일본이 우리에게 경제 도발을 했는데 일본 편을 드는 새끼들이 과연 대한민국 사람이냐는 거죠. 검찰이 한 가정을 무참히 짓밟고
수사관 수백 명을 동원하고 압수수색을 몇번 했는데 고작 찾아내는 게 사문서 위조 하나 찾아내는 거고. 그런 검찰대, 대한민국 검찰을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 스스로들을 위해서는 집단이었구나. 언론은 정말로 자기네들이 진실을 보도한다고 생각하지만 언론은 정치적으로 본인들의 유불리를 생각하는구나. 여러분들 왜 언론이 문재인 정부의 편을 들지 않는 줄 아세요? 간단한 논리로 얘기해 줄게요. 언론이 이명박근혜 때는 아우라가 보이고 박근혜가 해외에 나가면 박근혜의 패션 외교 아우라가 보인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명박근혜 정부 내에서는 빨아주면 그만큼 뭔가 생기는 게 있었던 거예요. 뭔가 떨어지는 게 있었던 거예요. 이명박근혜는 알아서 언론은 다 챙겨주고 알아서 하사품을 내려내주고 알아서 광고주고 알아서 챙겨주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니까 알아서 챙겨주는 것도 없고 알아서 뭐 해주는 것도 없고 자기네들이 여태까지 살아보니까 이명박근혜 정부가 대한민국의 언론 기득권들이 살기에는 좋은 세상이거든요. 단순한 논리예요. 이명박근혜 정부가 언론 권력이 살아남는 데는 너무너무 편한 세상이니까 이명박근혜 정부가 그리운 거예요. 문재인 정부는 그 어떤 언론에게 특혜를 주지 않아요. 검찰에게 특혜를 주지 않아요. 오히려 개혁하라 그래요. 언론에게 개혁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어떻게 해요? 기존에 자기네들이 갖고 있고 누렸던 권력을 내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쉬운 논리고 정답이에요. 자기네들이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 진실을 보도하고 대한민국의 적폐를 청산한다는 사실상 언론의 사명감을 갖고 기사를 쓴다 그러면 그래봐야 자기네들에게 생기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기득권 카르텔이 무섭다는 거예요. 언론, 권력, 검찰, 사법부, 기업, 재벌 하나하나 바꿔나가야 돼요. 그래서 국민들이 늘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칫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검찰이 우리 국민들에게 엄청난 걸 남겨줬다고 생각해요. 야, 검찰이 우리 생각과 너무 다르게 나경원을 막 수사했고 자유한국당을 막 수사했다 그러면 우리는 검찰을 응원하고 있었을 거라고. 검찰이 저런 언제든지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에 몰아갔던 검찰들이란 걸 금세 잊어버리고, 와,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훌륭하다라고 하면서 그런 멍청한 국민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검찰이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했다는 건 싹을 잊어버리고, 검찰 개혁이라는 소리도 끝내지 않고, 공수처 설치, 검찰 개혁이라는 말은 끝내지도 않고, 단지 우리의 입맛에 맞는 자유한국당의 수사를 때 우리는 박수를 쳤을 거라는 거죠. 이제는 그런 무지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왜4.15 총선에서 우리 민주주의가 큰 대승을 해야만 되고 대승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적을 알수 있는 최초의 선거예요. 누가 대한민국을 위하고 누가 일본을 위하고 대한민국을 망치려 하는지 오로지 권력에 취해서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자기네들의 권력을 유지하는데 국민을 이용하는지 드러냈단 말이에요. 이제는 적의 모습을 알고 싸우는 4.15 총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시라고요. 과거에는 자유한국당 욕할 때 그냥 뭐 별로 없었잖아. 나라가 위기인데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새끼들이 가장 나쁜 새끼였거든요. 아베가 공격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사과하래요. 어느 전쟁이라는데 자기네 전쟁이 났어! 우리의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지 못할망정 공격한 새끼한테 가서 사과하라는 새끼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그게 주권자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일 수 있겠냐고. 그래서 저는요, 이번 선거는 정말 적을 알고 싸울 수 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압승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SBS 오늘 방송은 여러분들에게 마음이 들으셨을지 모르지만 언론 개혁은 시대적 정의다. 그래서 언론도 검찰 개혁 같이 오보 방지법과 징벌적 손해배상 여러 가지 민주적 통제 장치가 필요한 법과 제도를 만든 다음에 방송하는 언론사들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박수를 쳐주자고요. 언론도 자기네들이 국민들의 민재인 정부를 위하는 기사를 쓰고 자유한국당 비판하는 기사를 써줘. 주면 우리가 이제는 박수치는 국민이 되지 말자는 거예요.
MBC도 경계해야 돼요. 언제 돌아왔을지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적어도 다 통제 장치가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본인들의 잘못을 책임을 질수 있는 통제 장치들이 있은 다음에 그때 가서 박수 쳐도 늦지 않는다. 알겠죠?